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기운이 없는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벼룩돌님이 안녕하세요, 노부투냐님. 근데 이게 꽤 길어가지고 이제 저는 다 읽긴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천천히 이제 스크롤을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멈추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기에는 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대략 뭐 이렇게 대략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상상이었던 프로그램의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웹개발 공부하시면서 현타가 오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분 성함이 별옥돌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를 그냥 다 끌어서 다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질문하기 위한 배경만 하면 되는데, 전체 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배경이나 이런 거다 끌어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본인이 질문하실 때 질문도 약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게,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필요한 것만 딱딱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바로바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과하게 하시면은, 사실은 저는 재밌게 되게 읽었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 다른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난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웹앱에 쏠리게 된건 아닌가 싶고요. 뭐 요런 거 이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냥 잘 나가는, 돈이 벌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쪽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그러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윈도우즈 프로그래머나, 사실 저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나 아이폰 프로그래머나 그냥 플랫폼의 특성이 좀 다를 뿐다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PC는 좀 생산 매체 전문가용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스마트폰은 라이트하게 쓰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된것 같아요.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윈도우즈에서 막 이렇게 코딩을 하고 좀 이렇게 헤비한 툴을 다루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소비 매체로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웬만한 컴퓨터 가격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막두 개씩 사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다 이렇게 끌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요약을 하면, 앞서 제가 말씀 올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너무 예의 안 갖추셔도 돼요.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여기부터 이제 질문입니다. 1번부터 얘기할게요. 국내에서 웹앱 분야가 아니라면 수많은 스타트업들에서 수요는 매우 적어지는 게 사실이며, 대기업이 아니라면 임베디드, C언어를 바탕으로 한 분야와 데스크탑 분야, 그리고 서버 분야의 수요가 적은 것이 현실일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될 정도의 수요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비해서 안드로이드가 일자리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폰 개발자들이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면 아이폰 개발자들 몸값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많은 만큼 수요도 많고 국내 점유율이 높잖아요. 아이폰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 못지않게 인기가 되게 많고, 국내에서 수요가 적다고 하면 개발자 양성이 덜해지겠죠? 개발자 양성이 덜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자들이 많지 않겠죠?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페이가 높아요. 그렇게 막 밀리진 않더라고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그냥 잘하면은 사실 거의 플랫폼이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지금 어저께도 뭐 어떻게 댓글 달린 것 중에 언제적 PHP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비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멍청한 생각인 게 PHP나 JSP나 파이썬이나 대부분 정립이 된게 199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막 닷넷이나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지금 웹 개발하는 대부분의 언어들, 잘 나가는 언어라는 것들 대부분 90년대 중반에 나온 거고, 지금 핫하다는 것도 다 90년대 중반에 나온 건데, 잘 모르면 확실히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언어들, 뭐 한물 갔다 어쩐다 뭐 얘기를 해도 실제로 실수요층은 굉장히 많거든요. PHP든 뭐든.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 프로그래머도 실수요 보면은 꾸준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포커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 웹만 아니면 스타트업 수요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앱이랑 지금 윈도우즈 프로그래머나 그게 좀 아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좀 오바 같고, 인베디드는 꾸준히 있어요. IoT가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인베디드는 오히려 더 느는 추세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분야 같은 경우도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좀 덜하긴 하지만 전문 그런 생산자들한테는 꾸준히 필요한 게 데스크탑 분야이고, 그렇게 또 그러니까 결국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이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저는 크게 막 플랫폼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사용성 차이 때문에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할 뿐이지, 크게 개발하는데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시스템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드로이드도 다 리눅스라 그냥 비슷하던데? 저는 개발하면서 딱히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다르다 이런 생각 잘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버 분야는 수요가 적은 것이 현실일까요? 웹 자체도 프론트엔드를 제외하고는 백엔드는 서버 개발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TCP/IP나 뭐 UDP, SCTP, 뭐 RUDP 뭐 이런 그 뭐지? 연속성을 가진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경우 프로그래머들은 꾸준히 게임 개발이나 채팅이나 일반 앱에서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사실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런 거 제가 이제 초보자들 상대할 때 제가 피곤한 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이제 본인은 이렇게 막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잘 보면 부실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생각만 이렇게 가득하지 마시고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식견이 좋아지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해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다이어트를 그냥 하면 되는데 다이어트 상식만 계속 보면서 정작 다이어트 할 때는 힘 빠지시는 그런 분들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모든 제대로 하나 해보면 다른 분야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공부해서 도움 될게 많으니까 이런 사업성이나 시장 상황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제 주변에 소위 막 이렇게 막 앱이 막 개대박이 나가지고 막 10억 이렇게 번 애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뭐 100억 투자 받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막 두세 살 어리고 막 이래요. 걔네 다 대표고 아니면 1 인플루언서고. 그런 애들이 주변에 몇명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그렇게 어떤 애는 웹 개발만 계속 하네요. 근데 아이폰 시켜봤었는데 웹 개발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폰 금방 해요. 그런 애들은. 근데 반대로 게임 개발만 하던 애요. 근데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쪽으로 했어.
근데 존나 금방 해, 또.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를 경계를 두고 보시면 이렇게 한계가 명확해요. 일단 뭘 해도 제대로 해보자. 이게 저의 핵심 대답입니다. 시장 상황 지금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일단 개발부터 제대로 해보자가 핵심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고. 2번. 또한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마스오아 같은 해외 기업들을 살펴봐. 아, 무슨 해외를 보고 있어 지금. 그들은 직책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달고 있으며 하는 업무 역시 국내에서의 웹앱 분야와 달리 완전 아예 꽂혀 있네. 지금 어떤 글을 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계관이 좁아지셨죠? 아이고 힘들어라. 달리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1번 질문과 어느 정도 맥락이 부합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라도 잘 하세요. 그러면 일이란 게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가 개발자 쪼개려면 몇천 개로도 쪼갤 수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분야 되게 넓고 잘 모르니까 웹, 앱, 데스크탑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거는 진짜 잘 모르는 개발자들 얘기고 실제로 보면 웹 개발 하나로도 한 네다섯 개로 쪼개는 회사들이 있어요. 최소. 더 쪼개려면 더 쪼갤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하는 회사는 웹 개발자 하면은 프론트엔드랑 뭐 백엔드 막다 하고 HTML이랑 뭐 스타시트 다 하는 거 같은데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그걸 다 나눠요. 어떤 애는 코더라 그러고 어떤 애는 뭐 코더란 말을 약간 비하하는 말 같이 들리는데 그걸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웹 에이전시는 그랬었어. 그래서 코더라고 해서 뭐 스타시티랑 뭐 이렇게 전체 전반적인 막 이런 거다 하고 그리고 웹 디자이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나누는데 백엔드 프론트엔드 중에서도 HTML5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기서 자바스크립트만 동적인 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막 백엔드도 막 두세 개 나눠요. 막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냥 웹이 아니라고 그냥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이게 뭐 특정 분야 하나 이렇게 하니까 나는 똥망이다 이런 거 약간 저는 핑계로 보여요. 사실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개발 어느 분야든 잘하기만 하면 다른 분야 넘어가기도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그거는 게으른 개발자들 얘기지. 게으른 개발자는 지가 기술 하나 딱 배우면 그것만 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경향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공무원이랑 뭐가 달라. 근데 그런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물론 이제 게으르다고 막 비하하기도 힘든 게 어느 정도는 그게 병행하기 힘든 경향이 있긴 있는데 업무로 안 맞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개발자는 다른 직업보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변화가 되게 빠르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 난이도도 높고 그래서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 안 하는 개발자는 그냥 무슨 전문직이야. 그냥 3D 업종이라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노력받고 존중받는 개발자들은 그만큼 버는 거 많이 보고, 뭐, 저는 저보다 돈잘 버는 그런 개발자들 정말 많이 봐가지고, 그런 개발자들 특징은 보통 있잖아요. 뭘 시켜도 다 잘해요, 진짜. 똑똑하고, 노력도 엄청 덕후처럼 하고, 뭐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플랫폼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하면 웹 개발하다가 다른 데 넘어가서 얼마든지 금방금방 해요. 새로운 플랫폼은 계속 나오고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오니까 뭐 늦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기술 위주로 하면 되죠.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 뭐든 근데 뭘 잘해본 적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은 또 진입장벽이 또 높아. 왜냐면은 서로 공유되는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야무지게 해보는 게 굉장히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도 좀그 하나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제 교육자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경험한 세계는 그랬고 제가 본 괜찮은 개발자들의 세계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관찰에 의해서. 뭐 어쨌든 뭐 저도 뭐 그렇게 돈못 벌던 개발자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 영향을 받으시 제 영향을 받으시면 보통은 좀 저를 신뢰하신다면 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개발할 때 마음적으로 안 풀릴 수 있으니까 뭐안 되면 내가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 버리시는 게 맞아요. 그건 다 핑계예요. 3번.
마지막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는 프로그래머와 다른 직업으로 알고 있으며 앞서 제가 말씀 올린 내용의 기술을 익힌 사람들도 칭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그게 있어요. 회사 가면은 이제 그 시스템 전반적으로 세팅해주고 설치해주고 막 네트워크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인프라팀이라고 하는데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회사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 게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성하는 사람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분화시키자면 사실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런 뭐 튜닝도 하고 이런 직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원래는 아닌데 보통은 다할줄 알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리눅스 같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깔아서 쓰고 리눅스 서버 설치하고 뭐 세팅하고 이런 건데 이게 좀 세분화되면은 보통 개발자들은 개발만 하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그런 거를 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구성하고 유지보수하고 좀더 구조도 만들고 이런 직업인데 근데 그것도 좀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좋은 시스템 개발자는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양쪽 다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런 분들,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보통 시스템 엔지니어죠.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인프라 구성이랑 유지보수 새로 제안하고 구성하고 이런 직업들을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 스스로 제가 적은 글을 다시 되짚어보면 최대한 깔끔하게 적어서 요점을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다시 노력해도 이게 최선인 것 같네요. 좀더 깔끔하게 질문의 맥락을 전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컨디션이 완전 똥망이라, 지금 목도 붓고 막 그래서, 좀, 저도 이렇게, 하필이면 제가 상태 안 좋을 때 이런 글들이 오네요. 제가 저번 주에 너무 신경 많이 써서, 그래도 구성이 좀잘 돼서, 제가 이제 수업도 있고 막 그래서 오늘 몸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약속도 다 취소했어요. 네, 암튼, 제 생각에는 너무 쓸데없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윈도우 안 사라져요, 절대. 그리고 그 윈도우즈가 그렇게 사라질 만큼 그렇게 허접한 OS가 아니고 그만큼 그 분야가 수요가 별로 없으면 그만큼 개발자들도 떠나기 마련이고 본인이 한 분야 아무거나 잘하면 다른 분야 가는 건그 워낙 피지컬이 쌓였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가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그게 공통분모가 진짜 많아서. 우리 언어 같은 거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 또 잘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